원 후보님의 그 이제 혁신 성장 또 정부가 대규모 모태 펀드를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과거 정부에서 좀 정부 주도형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다가 이제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 후보님의 그 이런 경제 정책과 이것이 과연 정부 주도형인지 아니면은 민간 주도로 하면서 정부는 어느 정도의 그 생태계와 기반 조성만 해주는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. 네, 중요한 점을 지적해 네. 주셨고 공감합니다. 네.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 펀드니 뭐 창조 뭐 혁신이니 네.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관료들의 칸막이, 관료들의 보신주의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는 게 아니라 100% 서류상 성공이 보장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민간의 실질적인 그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효과가 떨어졌죠.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서의 칸막이를 깨야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저는 과학기술과 투자를 총괄하는 범부처적인 이 위원회 구성의 부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부처 칸막이를 깨고 민간의 주도 하에 이 혁신 펀드의 투자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정부 역할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네. 거죠. 네. 민간의 기술 전문가, 기업, 그리고 네. 대학, 그리고 글로벌 이런 부분들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서 의사결정 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그 기본 뭐랄까요 바탕에 그 시드머니를 댄다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되겠죠. 금융자원의 배분을 정부가 주도를 가지고 한다는 뜻 아닌가요? 아닙니다. 민관의 가버넌스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되겠죠. 이것은 저는 과학기술과 시장 투자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홍준표 후보 질문. 지금 정부 예산이 한 620조 되죠. 네네. 아, 이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100조 펀드가 정부 재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? 어떻게 펀드를 마련하시겠습니까? 100조 펀드는 예. 지금 현재 정부의 R&D 자금 예. 예, 이 부분이 한 이 50조 가까이 되는데요. 예. 이 부분을 시드머니로 하고 예. 민간 아, 그리고 금융 아, 예. 그리고 현재 흩어져 있는 캐피탈 예.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예. 다섯 개에 집중해서 돈을 잘 쓰자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네.